공부해서 가장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범이죠. 지범입니다. 그 다음 서물립입니다. 수근근이죠. 집 안에 스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수건이니까 큰 방석이 되겠죠.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짚으로 만든 방석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말이죠.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마당에다가 설치를 했죠. 집에 20명이나 앉을 수 있는 수건은 큰 자리라는 얘기죠. 자리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도도입니다. 법도도 또는 헤아릴 탁. 훈과 음이 두 개다는 얘기죠. 훈과 음이 두 개. 음은 도, 탁에 해당이 되겠죠. 법도 헤아리다는 가리키는 거죠. 훈입니다. 가리킬 훈. 소리음. 그래서 지범이죠. 지범. 지범. 다음, 서물립이죠. 서물립입니다. 집에 손이 20개 있다는 거죠. 집에 오른손이 20개가 있다는 것은 20명이 있다는 거죠. 20명이 함께 일을 하려면은 어떤 규정이 없으면은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계속 이게 일이 일치가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규정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필요한 것은 법도라는 거죠. 그래서 법도도. 그래서 헤아릴 탁. 법도도 헤아릴 탁. 제도 할 때는 법도도고 촌탁 헤아릴 탁이죠. 촌 탁이 되겠습니다. 자리석 지범 서물립 수건근입니다. 집에 20개의 수건이 될 만한 것을 이렇게 뭡니까? 계속 연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수건. 굉장히 넓은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수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20개죠. 이렇게 넓은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석 되겠습니다. 수건을 계속 옆으로 붙이고 붙이고 하면 자리처럼 보이죠. 자리석 되겠습니다. 법도도 집에서 손으로 오른손이 20개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아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겠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정이 필요하고 설 법도라고 합니다. 법도도 헤아릴 탁 법도도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규정에 맞게끔 헤아려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지 법도가 되는 거지. 행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봤자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헤아릴 탁 법도도 되겠습니다. 촌탁 제도.